내가 솔직히 귀엽다고 생각해요. 왜 나야? 애교? 시작! 헬로! 안녕하세요. 아싸마네 하하한입니다. 난 정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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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pecial 날 보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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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pecial girl 짜잔, 보이시나요? 이 뉴욕 빌딩들. 멋있죠? 뉴욕에 피크닉을 왔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예쁜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따주세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에버걸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 오프닝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색다른데 언니들 어떠세요? 뉴욕이잖아요. 연기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뉴욕 공기! 뉴욕 스트리트! 와. 진짜 해외여행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우리 에버글로우와 우리 하은 친구랑 같이 휴양지로 떠나서 이제 바다 보고 편하게 이렇게 쉬고 싶어요. 저는 약간 풍경이 예쁜 크로아티아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맞아. 아, 나는 뉴욕에 가면 꼭 뉴욕의 그 오리지널 햄버거를 맞아 맞아 이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가 피크닉 했어. 커피랑 샌드위치를 준비했어. 센스 만점, 센스 만점. 엄청 많네. 아, 준비했다고 하자. 아, 맞다. 많이 사가지고. 케이콘택트를 기다리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포에버 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서 받았어. 따닝. 라디다 시작 포즈의 의미가 있나요? 요거 포즈. 이렇게 갖고 어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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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혹시 알아요? 네. 네. 그런 거 맞아요. 아, 네.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약간 맞아요. 누가 더 안 힘든 척하고 잘 버티는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약간 독수리 5형제 느낌으로다가 6형제. 아, 6형제. 독수리 6형제 느낌으로다가 항상 자세 포즈 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독수리 6형제다 하고. 다른 멤버 파트 중 탐나는 파트가 있다면? 이유 언니의 그 랩 부분에 지금 왔어요. 아, 있어요. 그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서 보여주세요. 마이스 지금 왔어요. 쓰레기차 어떤 기억이야? 잠깐 봤어요? 하은이 봤어요? 저 노래 다 알아요. 오, 진짜요? 그건 아니었을까? 따다다다 대박이다. 그 이런 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잡고 따디따디따디따디따디따 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한 친구 워낙 춤 잘 추니까 한번 같이 춤췄으면 좋겠어요. 기대할게요. 왜 이렇게 잘 춰요?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아, 저 중국에 있을 때도 한 친구 알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멀티스타네요. 아니요. 자, 그다음 질문. 응원봉이 생긴다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이 일단 들어가야 일단 보라색은 들어가야 돼. 행성 모양 같은 그거를 조금 신비롭게 만들면 진짜 좋아. 맞아, 맞아. 우리 로고. 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컴백할 때마다 그 로고가 바뀌잖아. 이거 돌면 그거를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술봉 같을 것 같아. 재밌겠다. 에버글로우로 데뷔하기 전에 다른 데뷔명 후보?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아, 근데 말해도 돼? 또 듣고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울트라 바이올렛이야. 무슨 소리죠? 그래서 처음 에버글로우가 됐을 때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 너무 다행이었어. 레디, 얼라이, 울트라 바이올렛! 대박 바이올렛. 울파야 여기 봐세요. 자 그럼 이번엔 그룹명 말고 개인 이름.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예명 자체가 인터넷에 검색이 잘 안 돼요. 이유라고 치면은 방금 밥 먹었는데 배고픈 이유 중. 아, 온다 같은 경우도 온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태풍 뭐 태풍 비가 온다 뭐 이런 식. 나는 사과를 많이 해. 미안해 막 이런 거. 미안해. 이런이는 본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이름이라 해도 찾기가 힘들어. 나 일어나. 일어나. 이거 그러면 혹시 벌칙이 있어요? 벌칙 뭐예요? 걸리는 사람은 개인기. 와 너무. 왜 나? 끝났다. 이거는 너무 즐기지 못했으니까 연수 게임. 아 너. 아 이거. 시현 언니가 제일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애교? 이거 올라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애교로. 아직 안 했어요. 저는 뭐 용감하게 막. 오, 잘하는데? 아이고. 아, 맞아. 저렇게 꽂아. 다 무서운데? 빵! 오, 왜 이렇게 잘해? 딱이 아파. 오, 아, 다행이야, 정말. 안녕? 아! 아, 나 진짜 무섭다. 아니, 이거 아니야? 오! 어, 뭐야, 너 끝났어. 왜 나야? 감사합니다. 시원이가 연습하는 개인기가 있었는데, 은지가 그거를 뺏었지. 눈은 슬프게. 아, 그거 진짜 잘했어. 그거 잘했어. 입은 웃고 있는 표정. 입을게요. 눈은 슬프게. 반대로. 눈은 기쁜데. 눈은 웃게.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아. 무섭잖아. 점점 무서워져. 이건 저쪽부터 가자. 나 이거 무서운 거 알지? 나는 활동 중에 서운했던 멤버가 있다. 아니요. 야, 저거 때문에 더 심장 떨린다. 이게 더 무서워. 무섭겠다. 오! 나는 멤버들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멤버가 있다. 무서워. 솔직하게 하죠. 있다. 오. 무서워. 참았어. 안 왔나요? 저 온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저요? 무서워. 나는 내가 솔직히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눌러줘. 네. 보여요. 네. 귀엽네. 솔직한 마음. 귀엽잖아. 나는 귀엽다 이렇게 써줘. 나는 귀엽다. 귀엽다. 박수. 와 대박. 오늘 피크닉 어떠셨나요? 하은이가 준비해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우리 멤버들과 하은이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저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와.
일단 하은이가 너무 동생 같고 귀여워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엄마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같이 웃고 즐겨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하은이가 너무 귀여워. 맞아. 내 데리고 싶다. 내 동생 할래? 피크닉 오면 사진을 찍고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단체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라이브 때 팬분들께 경품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잘 나오겠죠. 오케이. 하은이는 이거 어때? 잘 나온 것 같아. 이 뒷 배경이 진짜 약간 진짜 같아. 진짜요? 아 맞다. 진짜 진짜. 너무 멋있네. 첫 뉴욕 여행을 언니들이랑 해서 좋았던 거. 말도 이쁘게 해. 다 같이 사진 자랑 한번 할까? 좋아. K 컨택트 시즌 2 많이 사랑해 주세요.